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커피 앤 클래식 작곡가 안성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며 특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낼 예정이신가요? 커피앤클래식 12월 25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폴 랭포드 편곡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폴 랭포드의 편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였습니다. 소마트리오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행사이지만 현재는 문화적인 의미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음악과 캐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구절을 자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이들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더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 리 댕글러의 파챔, 평화입니다. 순수한 음색의 화천소년 소녀합창단의 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화천소년소녀 합창단은 얼음나라 화천에서 2008년 창단되어 다양한 무대 경험과 단체 활동으로 자신감을 키우며 사회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조영원 지휘자와 안지영, 김혜린, 최은혜 강사의 지도 아래 40여 명의 합창단원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를 담아내놓은 첫 번째 디지털 음반에서 감상하셨습니다. 리 댕글러의 파챔, 평화를 화천 소년소녀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어떤 걸까요? 아마도 선물을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셨고 캐롤 중에 울면 안 돼,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입니다. 송도연의 오보에, 박혜진의 클라리넷, 이명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는 표현처럼 목소리로 화음을 맞추는 아카펠라는 언제나 들어도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돌프 아당의 오 거룩한 밤을 맨니클 뮤직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산타 클로즈 이즈 커밍 투 타운입니다. 송도연의 오보에 박혜진의 클라리넷 이명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마음이 설레고 뭔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음악 가운데서도 편안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루이스 레드너의 오 베들렘 작은 꼴을 르로 앤더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존 루터의 크리스마스 자장가를 존 루터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즈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존 루터의 크리스마스 자장가를 존 루터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즈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로 앞서 들으신 곡 루이스 레드너의 오 베들렘 작은 꼴을 르로이 앤더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자주 연주되어지는 작품 가운데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주제 자체가 예수의 생애에 따라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제1부는 대림절과 성탄절, 제2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제3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주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메시아를 작곡해서 헨델이 작곡가로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헨델의 메시아에는 워낙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 테너의 아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계곡은 기뻐하라 를 테너 필립 랭그리지, 네빌 마리너경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헨델 작품 번호 56 가운데 테너의 아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계곡은 기뻐하라. 테너 필립 랭그리지, 네빌 마리너경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크리스마스에 자주 연주되는 현대 합창곡입니다. 에드먼드 번의 글을 있는 그대로를 신사도 교회 합창단 남아프리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 가운데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다니엘 트리트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에드먼드 번의 글을 있는 그대로를 신사도 교회 합창단 남아프리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핸드폰이 발달하기 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복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게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입니다. 김미연의 퍼커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KBS 춘천 총국 인터넷 홈페이지 커피앤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김선주 피아노 독주회가 12월 25일 월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강원예찬 초연 연주회가 12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춘천문화재단 기획전시 브라보 포스터 전시회가 12월 28일 목요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산과 함께 기획전 시어라 전시회가 2024년 2월 19일까지 이상원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이 시간 마지막 곡 르로이 앤더슨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르로이 앤더슨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전원모,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황, 진행의 강원대학교 윤선희 교수였습니다.